아따가 똑바로 안 찍냐. 아시다시피 제가 지방 출신이에요. 전라도 광양에서 태어나서 6년 전에 서울로 왔는데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서울 사람이잖아. 근데 서울 출신 임슬기 씨가 아주 가끔 은근히 무시를 하더라고요. 오만하면 지방에서 와서 모르네. 어, 지방에는 이거 있어? 심지어 맥도날드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와, 심했다. 근데 그건 우리 동네 없기는 해. 그게 아니야. 아무튼 서울 출신 임슬기 씨가 생각하는 지방 사람이 되어 다시는 지방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겠습니다. 나 읊어볼란 게 진짜로. 아니 전라도라면서. 나 읊으면 내 기식. 전화해볼게요. 어, 슬기야 나 어떡해. 나 출발도 못했어. 나 지금 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하철 타는 법을 모르겠어. 슬기야 너 진짜 출발 안 했어? 어, 나 지방 사람인데 지하철 탈 줄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나 회기역 앞이지. 나 빨리 내리러 와줘. 서울 사람 슬기 나 탈 줄 모른단 말이야. 나 배터리가 없어. 회기역 2번 출구로 와. 서울 사람 슬기. 어, 왔다 왔다. 서울 사람 슬기. 아, 서울 사람 슬기. 뭐하냐 진짜. 아니 이 옷은 또 뭐야. 이 원컷색이야. 화분도 못내. 반 일어나왔잖아. 반일을 해. 네가 생각하는 지방사람 이미지가 딱 그런 거 아니야? 맨날 밤일만 해가지고 지하철도 탈 줄 모르고 핸드폰도 만질 줄 모르고. 내가 언제 그랬어? 빨리 나 지하철 가르쳐줘. 서울사람 슬기. 뭔 소리야. 우와 지하철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이거 맨날 지방 가는 거지. 이거 서울 지하철이구나. 와. 노선이 왜 저렇게 많아. 교통카드 만들어야 돼요? 지방사람이라서 진짜 와 완전 신기해. 야 진짜 나 어떡해. 대한민국 이렇게 넓다고? 아 그런 거 있잖아 서울아. 쥐는 당연한 거겠지만 난 신기하다니. 지금 넣으면 돼? 교통카드 충전하는 거 교통카드 충전하는 거 이거 아니야? 신분증도 올려놔야 돼? 아니 교통카드 카드. 와! 아! 여기 왜 이렇게 커? 와! 이렇게 놀라지? 와! 신민이 여긴 거야? 버스킹도 맛있어! 버스킹도 맛있어! KFC까지! 아니야! 아니야! 와, 서울 최고! 넌 이런 거 맨날 먹겠다. 아, 밖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으니까 하도 싸돌아다녀서 그렇구나. 어, 맞아, 맞아. 아! 많아가지고 너무 시끄러워. 나 조그만해. 내가 살던 데는 개소리 닭소리 새소리 밖에 안 나거든. 안 된다고 했지. 아 이거 뭐야. 아 너무 시끄러워. 차가 왜 이렇게 나와 사람이랑. 너 이거 계속 땅끼나. 아 한 번. 아야 시방 매듀일이냐? 시방 매듀일이냐고. 시방 매듀가 아니 뭐 빙실맥기로 말을 못 알아듣냐. 찌그러블한 게 있어. 아니 전라도 여기야? 아 됐고. 아, 뭐야 이 과자나 터바야? 터바야? 아니 뭐 말 좀 제대로 해. 아 지방 사투리는 제대로 된 말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표준 말이라는 게 있어. 아 서울 진짜 너무 서울 말만 말이지 지방 말은 말도 아니다. 아, 이 과자를 한번 털어보라. 아따 그랬구만. 이거를 이렇게 터발랑이 터네. 아 내가 지금 못 가서 그래. 어 이쪽으로 와. 응.
인분 얼마 주잖아? 얼마가 아니라 공짜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세요. 무슨 쪽으로 사주는 거야? 와, 와, 아이패드 진짜네. 와, 이건 아무도 안 갖고. 와, 네. 와, 냄새가 그대로다. 얼음도 그대로. 뭐야? 진짜 가져가세요. 아, 이거 무료나 놈이라잖아요. 가져가세요. 근데 이거 담배 진짜 우리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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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아무도 안 가져와. 아, 이렇게 짜장면은 이것들이랑 나눠야지 약간 품맛을 느끼고. 맞지, 맞지, 맞지. 아니, 품맛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주는데. 와. 오. 역시 속물사람이라 그건 맞아, 계산적인. 왜 내 물건을 무료나눠만 돼? 왜 네 인심이 좋은 거야? 내가 지방사람이니까 뭐 네 거, 내 거가 딱히 없어. 그지, 그지. 너무 계산적이다, 진짜로. 만두 가져가세요. 지방 인심이 좋죠? 지방 만세! 지방 만세! 이거 왜 남긴 거야? 서울부시 마무리했길래 지방 무시하는 거야. 다이어트도 하지 마. 그것도 지방 무시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무지방 저지방 우유도 안 먹을게.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 라이브는 전 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비고 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으세요.